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뭐지? 다룰 주제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정 사이즈, 뭐, 아니면 합 사이즈, 뭐, 그 다음에 반 사이즈, 사이즈 업다운,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리뷰어들, 뭔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이즈 개념에 약간의 견해 차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 저희 리뷰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사이즈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250이다, 255다, 260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역사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숫자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축구와 예, 정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흥미로운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리뷰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골 아픈, 이건 진짜 이제, 강의 수준의 내용이 될 텐데, 많은 숫자가 동원이 돼요. 숫자가 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255mm, 260mm 뭐 이런데, 그거는 이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면서는 그런 거지만, 요, 박스를 보면, 미즈노의 이 박스를 보면 사이즈가 뭐 여기 보면 뭐 JPN 260, BRA 브라질 39.5, EUR 40.5, UK 7.0, US 8.0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기가,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한 표기가 존재를 하느냐? 특히 US와 UK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이즈라는 게 지금은 5mm 단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1970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몬도 포인트 기준이에요. 몬도 포인트 기준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유럽을 얘기할 때 유럽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영미 대륙식 아니면 뭐 영미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미는 영국이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이민 갔기 때문에 영미 그 다음에 이제 대륙 하면은 이제 뭐 그게 유럽 대륙인데, 뭐, 주로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프랑스는 지금, 여기, 지금 FR 사이즈가 있나? 여기도? EUR 사이즈 40.5,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은 이제 파리 포인트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파리 포인트와 몬도 포인트 상에서 UK 사이즈 기준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FR, 아니면 EUR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개 33을 빼면, 33이라는 숫자를 빼면 그게 UK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K에 40이다. 그러면 33을 빼면 그게 이제 EUR로 40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UK 사이즈로는 33을 빼면 7 사이즈가 이제 기본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1970년대 뭐 이런 시점에 만들어졌고.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신발을 만들었을까? 신발에 대한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남아 있는 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의 기본은 보통은 1920-30년대 뭐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된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 게 1324년 에드워드 2세 영국의 에드워드 2세 때 신발 사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는 신발을 제조하는 재화공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재화공들에 의해서 신발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표준화된 사이즈가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발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제조를 하는 사람은 뭐 신발의 크기를 좀 크게 아니면 좀 작게 이제 이런 식으로만 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비로소 1320년대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목형, 발의 모양을 만든 라스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라스트를 만들어지고 라스트를 만든 걸 기준으로 신발을 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볼은 기준 고려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신발 만드는 데서 발볼이 고려가 되는 거는 1800년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발볼에 대한 게 돼서 특별하게 신발에 제작 과정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길이만으로 이제 주로 측정이 됐던 거고 그런 발볼이 기준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하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대부분 사이즈가 뭐
그 사이즈별로 발볼에 약간씩 차가 라스트 차에 따라서 나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뭐 뉴발란스라든지 이런 아니면 일본 브랜드 중에 일본에 이제 와이드핏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뉴발란스처럼 사이즈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 볼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동일 치수에서 이제 볼이 다르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발볼이 넓은 사람 발볼이 좁은 사람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그 라스트가 만들어질 때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그 신발의 사이즈를 결정을 할 때 신발의 실제 발 크기가 있다고 하면 라스트는 그것보다 13에서 17mm 정도 라스트를 크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크기를 제작했는데 그 당시의 기준 1200년 1300년대의 기준으로 보면 신발의 라스트를 만들어서 신발을 제작하는데 신발 사이즈 기준이 지금과 같은 5mm 단위가 아니라 1인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분의 1인치 그러니까 1인치는 2.54cm인데 그 2.54cm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46mm 그러니까 지금 5mm 단위라고 하면 그것보다 3.46mm가 더 큰 사이즈로 신발이 제작이 됐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8.46 이러면 거의 뭐 10mm 단위다 이렇게 보겠죠. 10mm 차로 단위로 되는데 요 그 10mm 단위가 나중에 몬도 포인트에서 5mm로 조정이 되긴 하지만 1880년대까지는 거의 그 4.23mm 그러니까 합사이즈가 그때 1880년대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합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프 사이즈가 제가 이제 댓글이 있는데 2.5mm냐 그래서 5mm 단위로 했을 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일부 친구들은 10mm 단위로 왔을 때 하프 사이즈가 5m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해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왜 하프 사이즈가 뭔지 아냐. 영국 사이즈에는 6.5, 7, 7.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단위가 .5로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는 하프인 거예요. 6과 2분의 1로 표시를 하니까. 근데 5mm 단위 기준으로 우리가 200, 255, 260을 하게 되면 하프 사이즈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고 단순하게 사이즈 차, 그러니까 한 사이즈 차는 5mm 단위가 되는 건데 요 단순한 사실도 우리나라 리뷰어, 신발 리뷰하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러는 거를 아는 사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 UK와 US 사이즈가 다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영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프 사이즈라는 게 최초의 3분의 1인치에서 6분의 1인치 예 그래서 4.23으로 하프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1880년대 와서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는 이 그 6과 1인치 그러니까 6분의 1인치짜리 신발들은 그 제조회사에서 만들 수는 있었었지만 다 폐기가 되고 5mm 단위로 통일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즈 차가 4.3mm 단위에서는 사이즈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단위로 세분화된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각 판매상들의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상태로는 신발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이즈들이 결국에는 5mm 단위로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돼서 지금 5mm 단위로 신고 있는 겁니다. 근데 라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13에서 17mm까지 라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일반 신발을 신을 때는 거의 본인의 보통 발보다는 훨씬 크게 신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 사이즈가 8.46mm로 조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웬만큼은 그 신발 정도에서 적당히 크게 신는 게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는 형태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1인치, 신발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인치, 지금 1인치는 2.54cm로, 정해져 있는데, 그 1인치를 어떻게 측정을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1인치를. 그러니까 1인치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면, 3분의 1인치,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인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1인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게 재밌는 거는 보리알 보리옥수수알이라고 부르는 영국에서 나는 보리알의 크기
그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를 세야를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나왔을 때 길이를 1인치라고 한다. 그거 정했던 거예요. 특이하죠. 그 보리옥수수 알갱이를 쭉 놓고 하는데 그게 1230년대인가? 1330년대 The Composition of the Yard and Purchase라는 중세 법령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그 보리알 세계를 정해요. 근데 이제 보리알 세계로 정하면 그 보리알 세계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보리알의 크기가 이게 보리알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과의 크기가 사과 품종에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제조업자들이 1인치 단위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3분의 1인치로 신발을 만든다고 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리알의 크기가 다르면 신발의 크기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색슨족, 영국 내에 있는 색슨족은 볼의 30, 남성 평균 발 크기를 보리알 39개를 늘여놨을 때 길이. 그 보리알 39개를 늘여놓고, 그 다음에, 그 인치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2.54로 계산을 하면, 색슨족인 경우에는 평균 길이가 330mm가 나오게 되고요. 같은 영국 내 웨일즈족은 그게 27개로 보리알이 되면 그게 남성 평균으로 봐서 그게 실제로 재게 되면 228mm, 9m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mm와 229mm에서 굉장히 10cm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니까 신발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은 이 중세 법령에 따른 신발의 제조, 그다음 판매가 굉장히 난항에 부딪히고 막그 손님과 뭐죠? 그 신발 파는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사이에 막 다툼이 있고 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형 환산표라는 거에서 1인치가 2.54로 정해지고 나서 보리 한 알의 크기를 3분의 1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8.46mm가 되는 건데, 신발 사이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년 저 1300년대만 하더라도 8.46, 3분의 1인치 기준으로 신발이 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도량형 환산표에 따른 핏이라든지, 그 다음 1피트가 10인치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3피트가 1야드로 정해지는 것들이 이 1324년 에드워드 2세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라스트가 픽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880년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4.23mm 차로 조정이 된 신발들도 나와서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UK 사이즈와 그 다음에 US 사이즈에서 차이가 일부 생겨요. 그런데 UK 사이즈와 US 사이즈가 왜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영국에서 성인 신발을 제작을 할때 출발점을 뭘로 잡느냐 하는 건데, UK 사이즈는 성인 남성 신발을 만들 때 출발점을 UK 사이즈 7과 2분의 3인치, 185mm가 기본이 됩니다.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영국에서는 그거를 0으로 표시하고, 미국에서는 그거를 0.5로 표시하는 데서부터 사이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UK 사이즈와 US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5mm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이키의 레전드 9 프로 에이지 제품인데, 지금 여기에는 UK 6.5, 그 다음에 이제, US 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5mm가. 그 다음에 이제 EUR로 40.5, 그 다음에, BR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이제 7.5에 6.5. 이게 지금 그 1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지만, 영국의 브랜드인 경우에는 5mm 차이가 나도록 출발점이. 그러니까 7과 3분의 2 사이즈가 성인 남성 신발 크기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영국에서는 0으로 정하고, 0에서부터 이제 그 15등급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와 3분의 2인가 사이즈가 되게 되면 그게 310m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즈까지 체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발점을 나이키가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출발점을 미국 사이즈로 잡아서 지금 UK와는 이제 1.0 정도가 차이 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도 조금 차게 된 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제 요런 인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1인치 할 때 그 1인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기 너클 파트, 우리 복싱 할 때 이게 너클 파트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이. 요렇게 했을 경우에 엄지 손가락 그 가로 폭을 인치라고 정한 겁니다. 요거를 영국 남성의 크기 평균 크기를 요걸 1인치로 보고 2.54cm다 하는 정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이 미터법이라든지 그런 도량형 것들이 정착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이 측정 기준이 전부 애매하죠. 이 너클을 요 크기인데 요 크기가 왜 비슷하냐? 요 너클의 횡길이 기준으로 보면 요게 보리의 옥수수알 3알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 즉 그래서 이게 하나를 3분의 1인치로 보면 보리알 3개가 들어가니까 요 크기가 1인치가 된다. 그 1인치가 나중에 2.5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되는 단위 중에 하나 스팬이라고 있는데 그 스팬은 엄지손가락, 엄지에서 요 새끼까지의 요 거리를 9인치로 정하고 그걸 스팬의 1단위로 정하는데 그거 요렇게 하게 되면 22.86cm가 평균 길이가 된다. 남성의 엄지에서부터 요까지 새끼가락 그지. 그 다음에 야드라는 거는 우리가 1야드, 2야드 뭐 그러니까 그 풋볼, 미축구 보면 이제 1회 공격에 그 10야드를 전제해야 되죠. 그 10야드인데 야드라고 정한 거는 뭐냐면 YARD라고 해서 뭐 들판 이런 뜻이 아니라 요 어깨에서 손가락 끝 요거를 1야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그 손가락 끝에서 요 어깨까지. 요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이 야드는 보통 1야드가 되고 91.44cm가 평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단위들이 이 신발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정해지는 과정에서 했던 거는 보리알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손가락의 굵기, 그 손가락 사람의 손의 크기, 그 다음에 팔의 길이 이제 이런 것들로 대부분 다 측정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어떤 객관적 기준표를 누가 만들어줘서 이게 미터법에 의해서 요 길이를 1이라 한다, 2라, 10이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대강의 이런 인치에 따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오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 뭐 리치, UFC 같은 경우를 봐도 리치 길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공통된 표준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야드로도 정하고 그게 나중에 휴대 이제 1야드는 뭐 몇 미리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도량 형성표에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표준화된 사이즈를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항상 애를 먹게 되는 거죠. 1688년이 되면 영국의 책이 하나 나와요. 랜들홈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신발을 만들 때 어린이용 신발은 13등급 그러니까 사이즈를 5mm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5mm 단위라 그러면 13개로 분류를 하고 성인은 15개로 나눈다 등급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체계화되죠.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좀 크게 적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최초의 신발 크기는 뭘로 하느냐 하는 게 기본 핵심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그 1688년에 랜드롬스가 정한 것은 뭐냐면 신발의 최초의 크기는 5인치로 한다. 그 5인치니까 보통 127mm를 최초의 크기로 한다. 근데 그 어린이 거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4.1인치, 6.35mm씩 사이즈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사이즈를 정했어요. 6.1인치. 그러니까 지금 5mm 단위의 규격 비슷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최초 어린이용 신발 사이즈는 5인치에 127mm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4인치, 그러니까 6.35mm씩 크게 해나가면 13등급으로 나눌 경우에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기본 127mm, 5인치에서 82.5mm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209.5mm. 지금 말하면 한 210mm가 영국에서 만드는 어린이 사이즈가 최대치가 되고
210mm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당시 그거부터는 성인 사이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어린이 신발이 최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4분의 1인치로 6.35로 재었죠. 어떤 사람은 4분의 1 크기. 다시 말하면 4.24. 4.24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린이를 127mm 기준에서 109.98mm가 더해져서 13등급으로 나눴을 경우 최대치가 235mm가 됩니다. 그러게 어린이들 최대치라고 옛날에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사이즈가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나면 그 사이즈가 정해진 이후에 어른 사이즈가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 사이즈가 최초로 만들어지던 당시에 그때는 어떻게 정해졌고 그 다음 13mm 단위 13개 등급을 나누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어른 신발 생산할 때 가장 작은 신발 기준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제작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기준으로 만드는 인치가 4인치였는데 그 4인치가 뭐냐. 4인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101.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c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당시에 옛날에 영국에서 아기들을 태어나서 키우다 보면 아기에게 신발을 만들어줄 때 첫 번째로 신발을 만들어줘야 될 만한 발의 크기를 보통 한 우리 기준으로 보면 10cm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요 정도 길이 정도. 아기 때. 그때부터 신발을 신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 10mm 단위의 제일 작은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100mm 정도 되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신발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4인치였고 후대 와서는 5인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1880년대가 되면 이 영국에서는 이제 그 사이즈 차를 성인용 어린이용 신발의 사이즈 차를 그러니까 3분의 1인치가 아니라 4분의 1인치인 4.24mm 차로 기본적으로 픽스를 시킵니다. 어린이 거는. 근데 이 신발을 4인치로 그러면 정하게 된 100mm 정도가 어린이의 출발점인데 그 100mm는 왜 100mm로 했냐? 그것도 재밌는 게 애기들의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 전체 관절 길이가 4인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피트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 전체 관절 길이를 다 했을 경우에 약 10점 얼마가 되니까 그거를 4인치로 정한데 그 사이즈가 지금도 영국 같은 데서는 말의 키의 크기를 측정하는 사이즈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근데 어른 신발은 어떻게 되느냐. 어른 신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등급으로 나누는데 출발점을 뭘로 하느냐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스팬 길이. 스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엄지에서 요 새끼까지 길이. 엄지에서부터 새끼 길이까지가 길이가 9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9인치가 22.86 정도 되는데 성인 사이즈의 신발은 요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제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9인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9인치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눠서 4인치 단위로 만약에 쪼갠다. 그러면 그 22.86, 그러니까 228.4mm에서 15등급으로 해서 4인치, 그렇죠. 228.6에서 9인치를 더하게 되면 15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13인치가 최대 크기가 되는데 그 13인치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신발의 최대 크기는 330mm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신발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9인치의 스팬 기준 근데 그게 이제 사춘기 그러니까 이게 210mm까지 제대로 영국의 애들의 13등급으로 나눴을 때 210mm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9인치를 기준으로 228.6mm가 이제 성인 출발의 사이즈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왜 그걸 기준으로 했냐 그러면 그거는 또
사춘기 아동들, 사춘기 아돌. 그러니까 사춘기라 그러면 보통 이제 중학생 정도 되겠죠. 중학생, 초중학생, 고학년. 그 기준에서, 그 사춘기 아동 발달 평균으로 당시 영국 애들이 좀 키가 작고 하니까 아마 발이 크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크기가 정해지고, 출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인 경우에, 시작을, 구로 시작을 하면, 그 구로 9인치에서부터 이제, 3분의 1인치, 그러니까 4.2mm 차로 가든지, 아니면,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6.35mm로 가든지 하는 식으로, 사이즈가 바뀌면서, 사이즈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의 볼이 볼 넓이 같은 것도 이제 정해지는 게 1856년에 그러니까 한참 아직도 지금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한참 후대긴 한데 미국에서 발 너비를 정하게 돼요. 그게 1880년 에드워드 심슨이라는 친구가 그 정하는데 그 이전에 1856년에 로버트 가드너가 더 일러스트레이트 오브 핸드북 오브 더 풋이라 그래서 발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해야 되느냐는 그가 조그만 책을 하나 낸 건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에드윈 심슨이 볼에 대한 것들을 신발을 제작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볼의 크기를 조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887년이 되면 드디어 미국에서 합사이즈라는 게 나와요. 합사이즈.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6, 7, 8, 9, 10 이런 만약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6.5, 7.5, 8.5, 9.5라는 합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합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과 1분의 1인치 차 그러니까 4.23mm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최초 그러니까 뭐 1300년대 8.46mm 가까이 되는 1인치 정도가 아니라 그 3인치 정도 차. 아, 아니죠. 그 3분의 1인치죠. 이게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3분의 1인치에 해당되는 8.63mm 차이가, 몇백 년이 거치고 나면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결국, 차이가 4.23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4.23으로 줄어드는 게 1970년대 몬도 포인트라는 제도. 그러니까 5mm 단위로 하는 제도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이즈는 5mm가 단위로 정해지고 대신에 인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인치 개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발점, 성인 사이즈의 출발점을 뭘로 보느냐 했을 경우에 영국과 그 다음 미국의 출발점의 차이 거기서부터 0.5가 차이가 나서 영국은 성인용 스타트의 사이즈를 220에서 0으로 정하면 미국은 그걸 0.5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두 브랜드 차,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 사이 차이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즈가 차이 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9인치 차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당 초기에는 그게 7과 2분의 3인치 다시 말해서 185mm 정확하게는 185mm부터 성인 사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초기의 그 사이즈, 그러니까 아동 사이즈 이제 이후에 성인 사이즈가 시작되는 지점이 요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사이즈인 경우에 최대치를 아까 209.5 그러니까 신발 크기 5인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등거로 나는 최대치가 209.5가 되는데 요 이전에 UK 사이즈의 출발점, 성인 사이즈의 출발점이 7과 2분의 3인치였기 때문에, 그 185mm에서부터, UK는 0으로 그거를, 그 다음에 US는 그거를 0.5로 잡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프 사이즈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프 사이즈라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축구 사이즈의 반업, 반다운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이즈를, 하프 사이즈다, 반 사이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 그러니까 미터법에 의한 그 분류가 되지는 않고 인치 단위로 하는 기준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물어서 왜 반 사이즈냐, 반 사이즈 2.5mm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10mm 기준으로 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사이즈는 미터법에 따라서 5mm 단위로 나오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치 단위로 사이즈를 표시를 해서 사이즈의 출발점을 뭐 예를 들면 0으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이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체계에 따라서는 하프 사이즈라는 게 5mm 단위,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게 5mm가 아니라 4.23mm였겠지만 그 5mm 단위로 넘어가면서 그 5mm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프 사이즈가 되는 거고 출발점부터 US와 UK는 7.23 기준으로 0과 0.5로 출발시키는 표시법 차이에 의해서 하프 사이즈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발을 하프 사이즈, 반 사이즈 다운, 반 사이즈 업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이즈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자, 축구화는 여기 있는 축구화는 되게 옛날식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인데요. 이 축구화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255, 260 이런 걸 해서 발 볼과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셨고 그 다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측정하는 기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 개인의 발볼과 길이를 스스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기준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긴 하지만 신발은 말씀드렸지만 각 신발의 제조사가 갖고 있는 라스트가 표준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라스트가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프레데테를 만들 때 아디다스가 프레데테 라스트를 딱 별도로 다 전 사이즈로 다시 만드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하고 기본에 있는 사용되는 네메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파에 사용되는 라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같은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신발의 전체적인 핏 신었을 때 핏 이런 감들은 기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신발이 형성되어 있는 어퍼 소재와 구조적 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 어퍼를 씌우는 방식은 다 동일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어떤 축구화를 어퍼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결과로 라스트에 씌우면 동일한 라스트라도 신발의 핏감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발의 앞부분의 코를 조정을 하거나 해서 재단 자체를 조정을 하면 라스트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어퍼의 재단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발의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곧 출시가 되는 엣지에 이제 비슷한 모델이 이걸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리셀 모델인 경우에 요 파란색으로 나왔던 요 시즌 제품과 그 다음 시에 나왔던 리셀의 이 초록색 런칭 에디션이 신으면 똑같은 에이지 스터드고 공일한 소재고 여기 패턴만 약간 바뀌었지만 신발 앞쪽이 납작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 동일한 라스트에서도 신발의 여러 가지 그 제조 방식, 그 설계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라스트가 변경이 돼서 요 제품을 굉장히 편하게 잘 신었는데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을 다시 하나 사서 신었는데 요거와 동일한 핏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동일 소재에 여기에 도포되어 있는 소재의 그 면적 차이가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세한 설계차에 따라서 신발의 착화감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이즈는 뭐 어쨌든 5mm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 5mm 단위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를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보자면 지금은 이제 되게 본인들이 발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평소 신어왔던 사이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 길이 기준으로 코에 가장 가까운 한 치수 위쪽으로만 가면 사실은 축구화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로 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축구화라는 운동 그화 특수 경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신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분 이상을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에서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 벗겨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을 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발에 잘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라든지 호날두 선수들의 실착 축구화들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소는 뭐냐? 역시 각 선수들이 어떤 신발을 제공을 받게 되면 그 신발의 원래 컨셉과 상관없이 각 개인이 신었을 때 어쨌든 발에 불편한 요소가 없어져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 발에 불편함을 만드는 어떤 신발의 구조적 요인, 뭐 스터드의 뭐 형태, 그 다음에 어퍼의 특징, 소재 특징, 그 다음에 라이닝 천들이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선수가 원하는 특별한 어떤 핏감, 터치감에 필요한 패딩의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려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고려 요소가 반영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되게 탑 레벨의 선수들은 신발을 일반적으로 본인의 발에 맞는 라스트를 제작을 해서 그 라스트를 가지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제품이 새로 바뀔 때마다 그 라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초기에 제가 이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1300년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신발의 라스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발보다는 13에서 17mm 정도 더 크게 만들어서 구두를 개인의 실제 발보다는 여유있게 만들어서 발이 움직이기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신발들이 제작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제품들은 대개 5mm 단위죠. 5mm 단위지만 커스터마이징을 받는 사람들의 신발은 기본적으로 1mm 단위입니다. 그 1mm 단위라는 것은 실제로 현존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발과 식과가 아무런 이격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형태. 다시 말하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편의 사항들, 개인 요구 사항들이 신발에 반영되긴 하지만 길이상으로 5mm, 10mm를 크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러려면 사실 라스트를 만드는 의미가 없죠. 물론 라스트를 만들고 그 라스트 기준으로 5mm 정도 크게 여유있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가능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사실 라스트를 만드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의 발에 딱 맞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1mm 단위로 선수의 요구를 받아들어서 이 선수용 지금용 축구화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아니면 영국의 프로 선수들 중에서 후원을 받기는 하지만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본인의 라스트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서 지급받는 선수는 흔치 않아요. EPL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을 받긴 하지만 일반 제품을 공급받고 그 중에서 계약 등급에 따라서 소재라든지 아니면 길이의 일부를 조정을 받는다든지 선수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정도 되면 그냥 일반 축구화만 공급을 받죠. 무상으로 신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발에 딱 맞는 거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축구화를 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게 신으면 되게 생기는 거는 발가락 멍이나 이런 부분이죠. 다만 발가락이 멍이 드는 것들은 어차피 축구라는 경기가 딱딱한 물체를 차는 공이란 딱딱한 물체를 차는 경기이기 때문에 발에 어떤 데미지는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해요. 그 데미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술을 수련하거나 복싱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먹을 통해서 상대를 가격을 하긴 하지만 물리적 충격은 우리 주먹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가격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이 주먹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은 단련에 의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고통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에 물론 아예 나는 이런 그런 고통을 싫다 그러면 본인이 5mm 크게 갈 수도 있고 10mm 크게 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5mm 크게 가거나 10mm 크게 갔을 경우에 잃는 것은 뭐냐? 얻는 것은 직접적인 공에 의해서 충격은 덜하지만 5mm, 10mm 크게 갔는데 신발의 홀드성이 떨어지게 되면 발이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급정지를 하거나 할 때 발이 신발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어퍼의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신발 안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완벽하게 신발의 그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충격이 완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이 밀려서 가는 것들은 만약에 천은 잔디에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 신었다 그러면 잔디의 스터드의 자연 그립 슬립에서 약간의
그 딱 멈추는 게 아니라서 약간 밀리면서 그 충격을 발끝에 닿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발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발끝이 만약에 단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딱 맞는 형태가 볼과의 접촉성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발과 신발의 공간이 넓어지고, 문제는 길이는 맞춰놓는데 볼이 안 맞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발볼러인 경우에 뭐 본인들이 뭘 사야 되느냐, 사이즈를 업해야 되느냐, 다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축구화를 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발볼을 못 맞춰서 길이를 희생을 하고 내가 길이는 5mm, 10mm 크게 가는 걸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사이즈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축구화는 구입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 사이즈의 역사를 보면 1300년대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방법상으로서 이게 뭐 옥수수 보리 옥수수 알의 크기에 서로 종자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를 1인치로 정했다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의 넓이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이지만 어떤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한 건데, 뭐 스팬의 길이를 이렇게 정한다, 야드를 이런 식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비과학적이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도 사이즈의 최대 폭의 크기를 그러니까 3분의 1인치, 다시 말하면 8.62, 9mm 정도, 우리 말하는 10mm 이상의 크기를 갖고 가지 않았다, 그 옛날에도. 그 얘기는 뭐냐, 10mm 이상 커진다는 거는 옛날 사람, 1300년대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이즈가 안 맞다고 보는 사이즈였던 거고, 그 사이즈의 편차를 줄여서 6분의 1인치, 다시 말하면 4.32로 내려온 거는 그 4.32, 4mm 안쪽에서 사이즈가 어떤 신발, 축구화를 제외한 일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UK, US의 일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형성됐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신발이라도 4.3인치가 사이즈에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그게 지금 이제 몬도 포인트, 1970년에 있던 몬도 포인트에서는 5mm 단위로 픽스가 돼서 지금 우리가 252냐, 255mm, 260mm 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신발은 어쨌든 경우에 5mm 이상 크게 가는 거는 결국 안 맞는 신발을 신게 되는 거다 하는 결론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UK, US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브라질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EUR 사이즈, 지금 이 브라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미즈노는 이 브라질 사이즈가 있죠. 여기 브라질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지금 EUR 사이즈가 40.5와 그 다음에 브라질 사이즈 39.5가 있는데, 브라질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는 좀 나와 있나? 지금 이게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보통은 1mm, 1단위. 그러니까, 여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EUR 사이즈 40.5가 브라질 사이즈 39로 되어있습니다. 1.5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원래 1970년대 이 EUR 사이즈 기준이나 BR 사이즈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2단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EUR이 41이 되면 브라질 사이즈가 39가 되는, 41이 되면 39가 되는 체계인데, 요 포인트 지금 기준에 단위가 달라져서 여기 보면 EUR 사이즈가 40.5가 지금 브라질 사이즈 브라질 사이즈로는 39.5가 돼서 현재는 1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US와 UK 사이즈가 현재 1로 차이가 나 있죠. 미즈노인 경우에는 이게 아마 엄브로였나요? 아디다스가 지금 차이가 US, UK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mm 차이가 날 텐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인 경우에 US가 코파 10대 US가 7.21, UK가 7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럽 사이즈, 유럽 브랜드인 아디다스에서 UK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사이즈가 5mm 차이 나는 이유. 그러니까 최초 출발할 당시에서 7과 2분의 3인치에서 출발을 했을 경우에 0으로 그걸 제로 베이스로 잡느냐, 아니면 그걸 0.5로 이제 시작되는 걸로 보느냐 하는 데서 US, UK 사이즈가 차이 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즈표를 볼 때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고, 차이나 사이즈라는 게 이제 중국이 워낙 그 시장이 커지면서 이 보통 예전에 이 J 사이즈라는 게 재팬 사이즈를 말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CH 사이즈가 따로 나와요. 아마 중국 사람들은 요 사이즈를 조금 더 다르게 자기들만의 또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마 요게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JP 일본 사이즈보다는 5mm가 차이 나도록. 그래서 같은 사이즈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 크기가 일본 사람들이 255mm를 신는다고 하면 같은 사이즈에서 중국 사람들은 그게 255mm로 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드러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미터 기준으로 해서 255, 뭐 260, 265 이런 기준으로 신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그 인치 단위의 사이즈 US, UK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프 사이즈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프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EUR에서 정한 프랑스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그 사이즈 체계에서도 우리는 하프 사이즈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리뷰어들 뭐 이제 이런 부작용인 거겠죠. 외국의 리뷰어들이 뭐 하프 사이즈 다운이다, 하프 사이즈 업이다 그러면 그게 우리 기준으로 5mm 다운, 5mm 업인데 그거를 걔네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하프 사이즈, 반 사이즈 다운, 말 그대로 번역해서 반 사이즈 업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하프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5mm 단위 기준으로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사이즈 다운, 한 사이즈 업이다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제 경우에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축구화를 사거나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사이즈를 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한 사이즈를 다운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모렐리아 네오 2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260이죠. 여기 260이지만 3에서는 255로 내려왔고, 나이키도 그동안에 2년 전도 2년 3년 정도 전까지 마지스터 호프스 같은 경우도 아마 260인 것 같은데 최근 2년 3년 동안에는 전부 255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60을 나이키를 어차피 구입을 할 때 라스트핏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다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도 발이 좀 편하게 들어가는 260 쪽으로 갔었었는데, 최근에 마지스터 호프스를 신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이키 축구화도 이제 좀 신을만 하다, 라스트핏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딱 맞는 사이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TM4도 그렇고 최근에 구입한 뭐 큐리얼 14 제품들도 그렇고 13도 그렇고 팬텀 GT도 그렇고 그 앞에 그 TM4 7도 55, 그 다음에 6도 아마 50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255로 다 내려와서 지금 착화하고 있는데, 사이즈를 그 제품이 어떤 특정한 제품에 따라서 직접 신어보고 나에게 적합한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이키 다 그렇게 됐고, 이제 미즈노도 모렐리아만 이제 260이었어요. 그 전에 나왔던 대부분은 다 252 이런 거, 뭐 JP 이런 것도 대부분 255였었다가 모렐리아 212에서 260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55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푸마인 경우에만 좀 문제가 돼요. 푸마는 신발 라스트핏 자체도 그렇고 길이를 맞추다 보면 길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볼도 안 맞고 하는 지금 일종의 딜레마인데, 퓨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울트라 1.3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결국에는 본인이 찾는다고 하는 거는 역시 신어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발 길이가 이렇고 이런데 이걸 뭘 사야 되느냐, 그런 거는 샘플링을 만약에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이 실제로 맞는 사이즈로 가는 경우보다는 두 개 사이즈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본인이 고민한 두 가지 사이즈가. 그만큼 사람들의 사이즈에 따른 그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신발은 축구화는 직접 신어보고 길이와 그 다음에 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한 다음에 이 신발이 나에게 최적화된 핏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구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발의 사이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터 단위, 기본으로 한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제조가 되게 되냐 하는 그런 짧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